설문조사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뭐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96% 1,000명 이상의 네. 국민이 참여한 설문조사인데 96%가 경제 위기다라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이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의 모든 국민이 경제 위기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 4% 정도는 뭐, 그거야 뭐 행복하신 예.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네. 96%라는 수치도 사실은 좀 놀라웠지만 네. 이 자리가 이날 이 자리가 사실은 부총리 현직 경제부총리가 앞에 있는데 네. 경제 위기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더군다나 KDI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저는 이게 가진 상징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책 연구기관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예. 사실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전문가들이 인식하기에도 네.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네. 국민들의 96%는 지금 경제 위기라고 생각한다. 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오규 전 부총리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예, 예, 예. 경제학자 출신들이죠, 이 사람이요. 예, 예, 장병환 예. 전 기획에서 장관. 예, 예.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뭐 권오규 부총리는 뭐 네. 이렇게 아주 뭐 세게 얘기를 했는데 네. 현재는 경제,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등 모든 문제들이 중층적 복합적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네.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기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물가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예.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등 모든 문제들 한꺼번에 들이받치고 예, 있다는 예, 예, 예.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장병환 뭐 기획선 장관 역시도 뭐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현재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한두 가지 현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말 큰이다. 총체적인 위기라는 예, 거예요. 예예예. 그런 예.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 달라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가 민생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예, 예, 예. 왜 야당 대표가 예. 이게 민생 위기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네. 야, 이게 사실 원래대로 여당, 집권 여당과 사실 대통령이 해야 될 발언을 야당이 네. 또 지금 사실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고 이제 수사에 네. 지금 현상에 놓여 있는 야당 대표가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경제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잘 따져보면 이 경세재민이라는 말의 그렇죠. 줄임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을 이제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다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네.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서양 개념에서도 이게 가정 살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살림살이 좋은 집이 지금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전 당연한 것 같고요. 얘기 안 하면 그건 야당 대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곧 사실 민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생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네. 즉 경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만큼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뭐 저희 뭐 다 아시지만 일단 물가 문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20년간 물가 걱정 없이 살았는데, 오유 요즘 보니까 뭐 이게 뭐 물가가 뭐 요즘 뭐 식사를 가 보셔도 조금 느끼시지 않습니까? 뭐 밥 먹으러 쉽지 않아요. 예, 아유. 그냥 만 원이 넘으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다가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문제가 이제 금리 문제가 자꾸 나오면 주요 이제 경제지라든지 이런 데선 대부분 이제 부동산 뭐 영끌 이런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1,500조의 가계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단순히 영끌 족 소위 말하는 부동산의 지금 문제만이 아니고요. 네. 모든 국민 대다수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께서는 이게 사실은 부동산 대출이 아니라 생활비 대출인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다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근데 이런 경우에 금리가 이렇게 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네. 진짜 뭐 살림살이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알 수 있고요. 계속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마이너스 통장 감당이 안 되니까 예. 이자가 두 배로 떠버리니까. 예. 그래서 어디 새마을 금고 뭐 그런 데서 대출 받아서 이자가 낮으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대체하고 그 사람은 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새마을 금고 그나마 예예 예. 대출 일어나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대출이 안 일어나는 예, 사람들은 예. 그걸 그냥 꼭 안고 가야 돼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가격 하락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조건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게 네. 물론 뭐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어렵고 이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개별적인 국민들의 그 재산 상황 이런 거 살펴보면요. 네. 우리나라는 유난히 아시겠지만 부동산 자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재산이 좀 있다는 분들도 결국은 집 한 채. 그거 하나 벗고 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노후의 대책이 그거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가격도 사실 의미도 있지만 든든한 마음. 맞아요. 난 그거 하나에 그래도 의지하고 그래도.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지대가 사실 없어진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택이 없는 분들이 무조건 행복할 수도 없는 구조인 게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부담이 전월세로 전가되는 양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결국 지속되다 보면 네. 결국은 이 주택가격 하락도 뭐 네. 무조건 좋은 것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무역적자.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아예 못 잡는 모양이에요 대책이. 아 이거는 아시겠지만 진짜 뭐 국민 경제 이 글로벌 경제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별 국민 경제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무역 적자란 말 들어보는 게 참 오래간만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예. 우리 항상 무역 흑자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네. 거의 뭐 20년 이상 그나마 버텼던 네. 힘이 그래도 무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역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과거에 저희한테 엄청나게 많은 흑자를 남겨줬던 대중무역 이런 데서 네. 이제 사실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중국 경제도 바뀌었고요. 또 한중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예예예. 이런 게 맞물려 있으니까 사실 어려운 측면도 네. 있고 또 미국 제가 사실 이번 정부에서 미국을 좀 많이 믿으려고 했던 건데 미국이 막상 경제 문제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국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뭐 전기차 보조금에 한국의 현대차가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눈뜨고 당하는 거죠. 그렇죠. 뭐. 수산은 뭐 한미동맹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은 한국차는 빼. 네. 뭐 이러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희 경제는 중국이 중요한데 지금 미중 간에 이런 경쟁이 있으면서 미국이 끊임없이 한국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빠져라. 빠져라. 미국으로 와라. 오늘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나타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스럽죠. 기업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맞습니다. 형태가 되는 건데 대기업도 예. 영향이 커질 수밖에. 그렇죠. 예, 예. 에너지 원자재가 이게 한러 관계가 또 이게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뭐 수출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푸틴이 발끈했어요.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희 한국 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공해서 이걸 파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저희가 성장을 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원자재와 에너지를 좀 들여와야 되는 주요한 이제 통로인 하여간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다고 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통쾌할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아, 뭐 한국이 할 말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 국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할 말을 할 수 네. 좀 하는 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서로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게 되게 저희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브라질이 룰라 정권 이후에 룰라 정권 실격당한 다음에 예. 그 다음부터 브라질이 세계 최대 7위 국가였는데 예. 확 추락하잖아요. 그렇죠. 그 맞습니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예, 저희가 사실 코로나19라는 엄청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네. 10위의 경제대국으로 갔어요. 뭐 다 유행했던 말이 기억나시죠? 어쩌다 보니 선진국이 됐다고. 예. 근데 어유 갑자기 이게 또 갑자기 어쩌다 보니 또 이게 추락하는. 추락하고 있네. 예,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양극화만을 얘기했는데 예. 우리 이제 새로운 개념의 언어를 갖고 나오셨던 예. 다중격차, 예예예, 고통의 양극화 예. 이런 게 진행된다는 다중격차라는 그렇죠. 건 어떤 거예요? 아니 뭐 일단은 아시겠지만 네. 그 경제적인 격차가 네.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뭐 대표적인 게 사실 교육의 문제죠. 경제 네. 격차에 따라서 교육기회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요. 네. 교육기회의 차이가 결국은 또 경제적 일자리의 차이 그리고 그게 다시 경제적 격차로 확산될 수밖에 사회적 없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신분제 사회처럼 가게 되는 이제 저는 이게 단초라고 네.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경제에서 출발해서 거의 그 전체 삶의 국민들 전체 삶의 영역의 전반에다 영향을 미치는 뭐 건강도 사실 대표적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평생 건강하게 네. 살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실 너무 많이 발생하는 네. 거고요. 저는 저희 이번에 뭐 이태원 참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공간의 격차로 나타난다. 공간의 격차.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급 어느 이렇게 딱 저희 흔히 폐쇄된 공동체를 안전한 이런 데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렇지 못한 곳에 사는 네.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들은 중산층 이하의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하는 번화가. 근데 이 번화가 다르게 말하면 좀 더 위험한 곳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부유층은 좀 더 네. 안전한 공간에서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사실상 중산층도 열버지는 거 아니냐 탓이죠. 지금 뭐 중산층은 이미 뭐 계속 열버지고 있고요. 네. 뭐 이게 지금 이 현상이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건 뭐 사실 경제학계에서는 네. 뭐 이미 중산층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소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뭐 광범위한 합의가 있고 더 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산층이 열버지니까 아까 그 주택 문제랑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야 나도 좀 노력해서 네. 중산층이 좀 돼서 나도 한 채 있어. 예, 집 한 채 있고 내 차라도 한 대 끌고 뭐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중산층이 열버지면서 이런 꿈이 점점 사라지는 거고요. 네. 또 중산층 자체도 자꾸 본인들의 이 경제력이 이제 줄어드는 것들, 네. 쪼그라드는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더 예를 들면 좀 극단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문제가 잘못 오인하면 예. 이것이 뭐 이데올로기의 문제다. 지금 뭐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다, 뭐 그냥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예. 바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 국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 또 국민의 각 개인의 삶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파탄으로 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윤석열 예. 정권이 반민주적인 예. 그런 작태들을 벌여나가면서 이것이 사회 곳곳에 지금 스며들고 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자유, 뭐 네. 민간 중심, 시장 경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처럼 들려요. 네. 그럴듯하게 들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불평등이 심화돼 있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무슨 하늘나라 위에서 얘기하면 다 맞는 예.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불평등과 다중격차가 심화돼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런 네. 접근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다중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문제 인식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양극화를 부추긴 경제 정책들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자산 매각부터 해서 아, ESR 예. 뭐 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이 양극화 문제가 심화 양극화 문제가 사실 꼭 윤석열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 IMF 네. 이후에 솔직히 말하면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에 맞설 것이냐 이것들을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결정적인 차이인데 네. 최소한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은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거다. 부추기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지금 국민들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십니까? 좀 뜬금포란 말 있잖아요. 뭐 이 타이밍에 왜 공공, 뭐 왜 자산 매각을 해? 예를 들면 잘 모르겠어요. 재벌 좋으라고. 예, 또 사는 사람 보면 또 재벌이야. 돈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서울의 대규모 부지 이런 거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뭐 몇 한 생애 한 몇 개의 생애를 넘어가도 저희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살 수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자본, 뭐 재벌, 뭐 저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숨어 있는 어떤 무슨 이런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등장하겠죠. 그리고 어느 팀 방송인가 재벌의 막내 아들 예, 그 영화 하던데 예. 딱 어디 들어가서 그렇죠. 야 네가 이 어디서 팔아서 뭐 몇십억을 얻었고 150억 얻었고 네 재산이 지금 400억 뭐 200 몇십억이야. 예. 그런 거는 진짜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드라마가 결국 우리 사회가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예. 그 어린 재벌 막내 아들이 그럼요. 막내 손자인가. 예. 그게 뭐 판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죠. 예, 예. 예 결국 부동산의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부자가 되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하고 공공기관이 제일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예. 왜 이런 상황에서 자산 매각을 하라고 하는지 일단은 거기서부터 일단 출발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어려울 때는 푼 돈으로 팔고 네. 아시겠지만 경제 좋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높은 가격으로 또 예를 들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네. 거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지금 뭐 복구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근데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걸 왜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노인들한테 적절한 복지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뭘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도 좀 하시고 가져가라. 간단한 일이라도 하라. 예, 예, 그게 뭐 임시직이다. 이런 예. 뭐 비난 그거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아시게 돼요. 지금 노인분들하고 인터뷰하다 보면 요 금액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예요. 한 달에.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놓고 노인들, 어르신들 간에 이 갈등도 되게 심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일자리를 줄인다라고 하면
그런 갈등이 사실 더 심해지겠죠.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아 근데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렇게 그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예. 참 예. 귀한 현상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부터 네. 좀 깨우쳐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부모님도 그렇고 뭐 보시는 어르신들 노인 어르신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버님 어머니 지금 연령을 들어서 갖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나마 가져가시던 20-30만 원도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흔히 민주당 더러 이제 뭐 흔히 막 사가지 네. 없다 뭐 용어가 좀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책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폐륜 예산 뭐 이런 얘기 폐륜 정책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상황도 있고요. 부동산 규제 완화도 저는 조금 네. 흥미롭다고 보는 게 예. 지금 이제 규제 완화를 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규제 완화를 해도 DSR이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 이제 소득 대비 대출 맞아요.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소득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대출을 못 받습니다. 못 받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를 푼다는 얘기는 결국 소득이 많은 분들만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살아. 지금 헐값으로 나오는 이 주택들을 살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또 이제 팔아라. 몇 배가 돼서 팔고 그리고 손자나 뭐 며느리 다 줘라 하나씩 그렇죠 이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다 뭐 공공요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뭐 전기요금 뭐 예. 가스요금 계속 뛰어요 저 전기요금 얘기하면 좀 더 화가 나는 게 뭐 탈원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탈원전이 하겠다는 거죠 방향성 제시만 뭐 진행된 거 없어요 실제 된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한 게 예. 없어요 사실 실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게 아닌데 전부 보면 뭐 댓글에 보면 뭐 탈원전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일단 하나 깨야 되고요. 또 한다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뭐 네. 전기요금이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다들 너무 잘 아시죠? 가정용이 네. 아니라 이제 산업용이 전기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그 기업들 보조금 준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저희가 뭐 통신요금, 예. 뭐 기본요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이거 10만 원씩 나오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려운 국민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보조금을 내서 이제 기업들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면 아시지만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민들의 가정 살림이 어려울 때, 지금 막 죽겠다고 아우성일 때, 공공기관, 공기업, 그다음에 이제 그간 그렇게 돈 벌었던 기업들이 이제 내야죠. 근데 지금 이게 맥락을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산업용 전기를 더 많이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적으로 다 인상할 건데 산업용을 좀 더 많이 인상하겠다. 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뭐 전기 요금 뭐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오늘 집에 어제 좀 늦게 들어갔더니 예. 그 거실 탁자 위에다가 저희 그 애기 엄마가 한 사람이 이렇게 관리비 나온 걸 딱 올려놨더라고요. 예. 봐라 이것이 예. 이렇게 올랐다 이거야. 예. 너 돈 더 벌어라 이 얘기거든. 못 예. 살겠다. 예. 어? 내가 봐도 막 뛰었더라고요. 네, 예. 참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예. 아유. 아 근데 예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는 그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과거에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를 예. 사람들이 뜬금없어. 왜 그때 데모들하고 막 그랬지? 왜 그때 막 분신하고 말이야?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구속되면서 왜 이렇게 싸웠어? 그 사람들 해갖고 뭐 국회의원 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오인들을 운동권 운동을 예.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단적인 예로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막판에 좀 우리가 평가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원칙이 저거 아니었어요. 공개성, 투명성, 예. 그리고 협력성.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 원칙. 예.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님과 진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고 설득하고 사과하고 우리 같이 해나갑시다. DJ 때 근무기 그럼 충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건 안 하고 예. 그냥 뭐 MBC 나쁜 놈, 뭐 이재명 나쁜 놈, 뭐 문재인 나쁜 놈 이것만 하니 말이야. 기본적으로 제가 봐서는 경제에 대한 이해, 뭐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기억나시지만은 저희가 이제 IMF 외환위기 왔을 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 것들을 보면 YS라고 칭하겠습니다. YS가 경제를 너무 몰랐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관료들한테만 다 맡겨놨고 관료들이 하는 말만 믿었다. 네.
이제 YS는 사람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가 다가왔을 때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너무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들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고요. 아시겠지만 관료라고 하는 이 집단은 어떻게 되건 다 좀 새로운 다들 월급 나옵니다. 그럼요.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퇴직 들면 퇴직 후 예 포스트 퇴직도 보장돼 있는 사람 예예예 예, 예. 네. 지금 뭐 아시잖아요. 뭐 여러 뭐 론스타니 뭐 이런 저희 금융권 이런 일 보면 전직 경제관료들 뭐 엄청 나옵니다. 네. 예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국민들의 어려움 모르는 거죠. 살림살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관료는 그래도 됩니다. 관료의 역할은 뭐 그 역할이 아니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역할은 그게 아니죠. 국민들의 삶이 아 지표만 겉보기에 그냥 무난하고 뭐 아 외환 보유고 많습니다. 뭐 IMF 때 보았지만 외환 보유고도 사실은 빠지려면 급격하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빠져나가면 그렇죠. 그런 건데. 것만 보고서 지금 괜찮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네. 안 된다. 거기서는 경제적 감각과 정무적 감각이 결합돼서 지금 말씀하신 투명성, 민주주의 기반한 이런 문제들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 생방송 해가지고 뭐 장관들이 한마디씩 하는 약간 이벤트성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가 지금 약화되고 있다,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정책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예. 매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 매각을 막 해버리고 규제 완화, 소득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거 이런 거 하는 거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민주주의가 중요한지.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실 민주주의를 약탄한다고 보는데 저는 반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들과 손자의 미래, 또 나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진짜 목도하셔야 되고 그때 한번 우리 이진현 박사님이 시민들이 눈 부릅떠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진짜 엄청난 고통과 질곡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촛불집회 나가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거고요. 안 되니까.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성찰 더 하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브라질 사례도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룰라라고 하는 대통령, 룰라는 뭐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이후에 브라질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룰라는 많이 그런 것들이 아닌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뭐 북유럽 스타일의 이제 사회민주주의적 정도의 정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계 7위로 아까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냥 곤두박질을 내요. 코로나 때 뭐 브라질에서 얼마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쪽 이제 끝난 대통령이 지금 사법 처리될 위기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 얼마나 리더십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뭐 멀리서 찾을 게 없습니다.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저 또 우리 구봉기 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한 말씀. 여러분 선거가 말이죠. 선거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선거로 당선됐다 할지라도 뭐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로 당선됐다고 해서 주민성원에서 끌어내잖아요.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임기 보장이라는 것이 진짜 반국민적인 행위를 하고 그러면은 그건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헌정 중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자기가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뭐 대의제의 실패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직접 민주적 방식으로 지금 이 일을 풀어나가는 사례가 사실 되게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이미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게 일종의 프레임인 거죠. 뭔가 가진 자들의 프레임이야. 지금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근데 기득권자들의 프레임이야. 현상 유지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일반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거든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광장 정치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나와서 국민과 함께 얘기하고 연설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너무 안 만나서 문제죠, 정치인. 맞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만 만나니까. 자, 우리 간단하게요. 국민의힘 왜 이럴까? 이거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문재인, 오로지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보이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잘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양상이 좀 전에 말씀해 딱 두 가지 양상이에요. 뭐 하나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탓. 이태원 참사도 문재인 대통령 탓. 아우 전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선생 발상. 또 하나는 오로지 대통령과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보호. 그래서 국모다 뭐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어떻게 국모란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어? 21세기의 대낮에.
참 신기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분은 이제 국민이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분이 오로지 김건희만 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아, 김건희한테만 예. 잘 보이면은 나는 총선 때 공천 받을 수 있고 국회할 수 있다. 예, 예, 이 특권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어. 예. 내 새끼들 밥 먹일 수 있다 이거지 예, 뭐.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인데 왜 이런 생각이냐? 핵심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윤핵관인데 이분들이 왜 이럴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요. 아시겠지만 네요? 지금 예. 뭐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지금 호랑이 돼서 내려올 수가 없죠.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당연히 지금 즐기고 있는 것도 맞고요. 네. 또 하나 잘 살펴보시면 지금 보면 뭐 권성동, 정진석, 장재원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눈에 네. 가장 많이 띄잖아요. 네. 이분들은 지역구가 아주 좋은 지역구를 가지고 어디입니까? 있습니다. 권성동? 뭐 강원도 강릉 예를 들면 뭐 충남의 공주, 어이구.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부산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세 분의 특징이 네. 과거 민주당이 뭐 180억 이상의 의석을 얻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거대한 바람들이 불었을 때도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국민들이 겁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지역 유권자들은 날 선택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고. 예, 아, KTS 강릉 아, 기억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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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역 안 들르고 막 바로 가, 막 바로 가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힘 있는지를 사실.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들은 분명히 좋아하시고 열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막 멋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이제 딴 동네 사는 대다수의 국민은 피해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뭐 이분들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제 겁낼 필요가 없다. 그럼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공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보니까 대통령 임기 초반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 건지 공천권이 대통령과 윤핵관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인식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 아웃시키면서 아주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원에 있는 유승민 의원 정도만 뭐라고 자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예. 뿐이지 나머지들은 전혀 문제제기를 할 유인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이 바라보이는 게 아니라 공천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또 검찰들이 또 예. 핵심 조직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무서워. 그렇죠. 어? 예. 잘못하면 그냥 다 집어넣고 압수수색 해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네. 검찰이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 여당의 권력에 이렇게 밀집해 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원 눈치도 보겠죠. 혹시 내가 혹시 발언만 했다가 뭐 아시면 뭐 집에 와서 다 압수수색하고 막 사무실 가서 다 압수수색하면 다 나오지. 뭐 없는 것도 막 나올 거예요. 나도 몰랐던 것도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농내용 같은 경우도 자기 후원금 모아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돈다발 나왔다 딱 그래버리니까 저거 먹은 거 아니야 저놈 딱 그렇죠. 예. 근데다가 더군다나 검찰이 수사만 들어가도 기소만 해도 아시겠지만 저희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우리 국민정서법에는 국민정서에는 일단 지금까지 관행에는 수사만 들어가면 저놈 무조건 나쁜 놈 기소되면 확실히 나쁜 이게 이런 게 지금 굳어져 있어요. 언론 책임이 무진장 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하면 다 그게 맞는 것처럼 단독해갖고 그 검찰 출입하는 언론 기자들 데스크들이 예. 언론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자기네들이 결국은 맞습니다. 그대로 받아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니네 언론 길들인다 그래서 그냥 MBC 타지 마. 맞습니다. 뭐 하지 마 그러니까 몇 그것도 언론이 다 하고 있는 네. 거야 지금 몇 안 남은 아니죠 또 그렇게 해서 또 몇 사람 날라가면 네. 또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또 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꼭 그렇지 뭐 다 좋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안 좋지만 국민들도 네. 안 좋지만 네. 예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하고 싶어도 네. 말을 못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이 국민의힘 당원 비율이 태극기 부대와 영남권이 42.8%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좀 조사를 저희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정당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뭐 민주공화당이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시대, 뭐 민정당 이런 시대의 이런 어떻게 보면 쌩쌩했던 아주 그런 네. 정당이 아니고요. 이미 당이 약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네. 대통령 후보로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 당에서 내세웠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쉽게 말하면 검사를 본인 당의 후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가 또 만들었죠.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미 이 당 자체가 허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당 내부에서는 더 이상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못 내세우니까 못 키우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수혈해 올 수밖에 없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 그렇죠. 전에 맞아요. 당의 외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뭐 비상대책위원장 맡아서 예. 당이 너무 죽겠으니까 사실은 이제 불러와서 말씀하신 비대위원장 맡기고 막 다시 그 또 그 당시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이제 박정희의 향수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사실은 온 거죠. 이거 없어져야 할 당인데. 예. 근데 이게 더 놀라운 상황은 하여간 좌당의 대통령을 아웃시키는데 협촉한 공을 세운 그 반대당이 검찰총장에 앉힌 사람을 본인 후보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박근혜도 이명박 저거 딴살림 살렸던 사람. 예. 근데 이런 상황 속,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당이 일단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가 사실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기득권 세력들이 예. 자기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방편으로 윤석열을 갖다 앉힌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박근혜도 예. 그렇게 앉힌 거고. 그렇지만 정당으로 보면 당이 얼마나 허약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수십만의 수십 년 역사를 가진 수십만의 당원을 가진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 자체가 지금 허약해져 있다. 당이 아니죠. 그건 그렇죠.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건 대의제 민주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예. 구락부도 아니야. 그냥 이익단체. 그렇죠. 저는 이익단체라고. 예. 자기네들의 그 소수층들의, 극소수층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단체다. 예. 거기 박근혜, 그 다음에 윤석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이 전 대표 얘기를 좀 보면 네.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이 대표에 있을 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약간 민주당처럼 당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온라인 기반으로 젊은 세대들을 당원을 좀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당 자체가 당원 중심으로 당원들의 투표를 위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걸 아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정당을 현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물론 그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그 뭐 개딸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당입니다. 맞아요.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이 당의 리더가 되고 후보가 되고 하는 게 정당이죠. 근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지역에 있는 당원들은 딱 통제하고 있고 온라인 당원은 몇 안 되고 또 온라인 당원 대다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왜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막 그쪽에서 양산 뭐 사주 앞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이 여론을 또 가지고 있는 태극기 부대 중심에 이게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당이 그냥 당원들이 그냥 껍데기로 숫자만 남아 있거나 또는 아주 극우적인 뭐 이런 대화가 안 통하는 이런 분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번에 하여튼 우리가 촛불 집회 나가고 하고 있지만 이번에 진짜 바꿀 때는 제대로 바꿔야 된다. 살구 혁명 이후에도 제대로 안 못 바꿨고. 예. 6월 항쟁 이후에도 제대로 못 바꿨고 예. 촛불 이후에도 제대로 못 바꿨어. 예. 이 제대로 안 바꾸면은 또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힘을 어떻게 모아나가냐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네.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내가 알았어. 안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뒤로 물러나는 게 깜짝할 사이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무서워요. 이 반동의 물결이 무서워요. 그렇게라도 해야 최소한 현상이라도 지키고 반발자국 위로 나간다. 전 이런 국민들은 참 힘듭니다, 그죠? 아주 부모님 좀 잘 만나시지 그랬어요, 저. 이번 재벌의 막내 아들 돌아오면은 참 한 0. 몇 퍼센트입니까? 아유, 그래도 저는 뭐 부모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아, 그럼요, 우리 잘 만났습니다. 그런 부모 맞습니다. 밑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층이 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거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기근 박사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봉기 소장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봉기의 생활 경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